금요일인 오늘은 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9.2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았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는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나들이 하시기에 좋겠고요. 다만 일요일은 늦은 밤에 경기 서해안과 전남 해안 지방에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2012년 여수 엑스포 전야제가 열리는데요. 오늘 밤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기온으로 개막식 즐기시기에 좋겠고요.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은 밤늦게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산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 많고 흐린데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서해안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0도, 전주 12도, 대구 11도로 평년보다 낮은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0도, 전주 23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는 높은 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다가 내일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